요번에 이제 황재균하고 지현하고 이제 이혼하게 됐잖아요. 근데 저희가 9월 21일 날 촬영을 했었는데, 아무튼 선생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. 됐는데, 황재균 씨, 이분 이혼 후 어떻게 될 건가? 행보가 좀 어때요? 아니면 재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지? 너무 이른 시간에 빨리 결혼을 한 거지?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선남선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 사실인데, 어떤 사람을 결혼을 좀 늦게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 더러 굉장히 많은데, 황재균이란 친구가 그런 친구지. 그리고 이게 부창부수라고 해서 궁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황재균이란 친구한테 지연이란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고, 또 지연이란 사람한테도 황재균이라는 사람은 안 맞았던 건데, 아무튼 이혼하게 된 거는 서로 궁합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, 가장 큰 거는 황재균이라는 사람이 너무 빨리 결혼을 했다. 그러니까 좀 2, 3년 더 있다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일찍 시작한 게 그게 흠이 된 거고, 이제는 아마 서로들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황재균이라는 친구는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지. 내년도 아마 성적이 아마 좋을 거야. 아, 그래요? 재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네. 재혼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가 있어야지 할 거야. 아, 재혼도 가능성 있다. 그리고 잘생겼잖아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, 그리고 또 지금 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야구 선수인데 어떤 여자들이 또 싫어하겠어. 또 팬들도 많을 거고. 2년 후에는 아마 결혼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야. 그때는 아마 괜찮게 살을 거고. 이게 부부가 좀 안 맞더라도 아이를 바로, 아니, 거기 한 2년 정도 살았나, 결혼하고? 1년인가 2년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결혼하고 좀 궁합적으로 안 맞는 부부들도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많이 누그러지거든? 근데 아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잘 안 갖잖아. 아이가 있었다면은 어차피 살지는 못했지만 좀 더 오랜 인연을 가졌겠지. 아무튼 운동으로 전념할 거고, 내년도 성적이 괜찮을 거고, 한 2년 후에는 또 결혼한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.